내가 있죠. 내 위에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는 게 확실해. 내가 있는 게 확실해. 에? 부모님이 계시는 게 확실해. 내가 있는 게 확실해.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어? 자,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부모님이 계시는 게 확실하다. 내가 있는 게 확실하다.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내가 있다는 것보다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더 확실하다. 손 내리시고.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보다 내가 있다는 게더 확실하다. 손 내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들어.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보내. 잘 따져볼게요. 부모님이 계시니 나도 있어. 그죠?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나도 없지. 그렇지. 부모님이 계시니 나도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도 없는데 부모님은 계시는데 나는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 왜냐?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계시도 나는 없지. 부모님이 내가 임신하는 그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딴방 쓰면 부모님은 계시도 나는 없지. 부모님이 나를 임신해놓고 입 떠든다고 그놈 새끼가 뛰어버리라고 그랬으면은 나는 없지. 에. 부모님이 나를 임신했는데 그놈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라고 뛰어버리면 없지. 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동그라미가 두 개고 나는 하나니까 내 존재보다 누구 존재가 더 확실해. 그치, 그치. 근데 의식만 나니까 내 의식으로 내 존재가 확실하지 객관적 의식으로는 내 존재보다 부모 존재가 확실한 건 부모는 동그라미가 두 개고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있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나는 없어도 부모님은 계실 수 있다. 그게 옳은 거지. 나는 있는데 부모님은 없다. 이런 걸 싸가지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내 의식을 절대화하지 마라. 네 의식은 주관적 의식이니까 객관적 의식을 절대화해라. 이봐, 너무 또 수준을 높였지. 용어 자체가. 응? 아유, 그래도요. 아, 모르겠네. 내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 말이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응? 그걸 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의식을 뭐라고 해놔나? 뭐, 복잡한 소리만. 내 소리가 복잡하면 뭔 소리가 간단하냐.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확신보다 누가 계셨다는 확신이. 그건 내 의식이 아니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더 확실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있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존재는 내 존재보다 누구 존재가 확실하다. 그래서 내 이싸가지 없는 네 애비 없이 이놈아 네가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원리로 인간하고 하나님을 해보자. 자, 인간의 존재가 확실해.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 그치, 그치. 하나님이 계시니 인간도 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인간도 없어요. 이거는 과학이야. 과학. 네. 과학은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유가 있어야 유가 나오지. 무에서 유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니까. 아니, 기초과학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도 나는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존재보다 누구 존재가 확실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걸 육신세계로 말하듯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영적 싸가지라 그러는 거다.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거는 영적 거식이다. 그 말. 논리가. 그런데 또 객관적 사실로 얘기해보게. 하도 내가 안 믿으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67억이 사는데 잘 들으세요. 67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다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잘 들어봐요. 원래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하다고 생각을 했어. 평평하다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67억의 인구가 생각해도 지구는 동그랗게 사니까. 인간이 67억의 인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지구가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요. 맞는 대로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67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67억의 인구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67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계신다. 그러면 계시는 거지. 그런데도 내가 확신이 안 선다고 내 주관을 너무 극대화하지 마라. 다시 가져와서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 그놈 나쁜 놈이야. 그놈이 나쁜 놈이다고는 너는 좋은 놈이냐? 그놈은 널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서로 나쁘다고 그러지. 그러면 누가 더 좋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오고 사냐 그 말이오. 어? 지금 네 삶이 틀린 것이 한두 가지요? 네 삶이 틀린 것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어떻게 틀린 것이 한두 가지도 아닌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냐 그 말이오.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뭐? 죽으면 끝이요? 아이고 이런 죽으면 끝이라는 건 네 생각이지. 근데 네 생각이 왜 틀리다는 걸 몰라. 아이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고집은 세가지고 무식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 사후의 세계. 그러면 이제 아 목사님은 그러면 뭐 죽었다 살아봤습니까? 죽은 세계를 가봤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나도 못 가봤어. 아 가봤으면 끝났지. 못 가봤으니까 살아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식을 알고 있는 건 내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다 내 지식을 누가 줬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사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란 말이요.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그 부자 대문 앞에 에? 거지가 살았어. 잘 들었어요. 한 부자가 있어. 뭔 옷을 뭘 입었어요? 자색 옷.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잔치했다 그 말이야.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나사로라 이름한 누가? 거지가 그 부자의 대문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면 심지어 뭐가 와서 할더라? 개가 와서 할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언뜻 여기서 끊어보면 부자가 좋아 거지 나사로가 좋아? 그렇죠? 이 부자가 좋지. 이건 되겠어 거지인데? 근데 현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8, 90년 살다가 부자도 어떻게 오고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이거요. 근데 이게 죽으면 뭔 줄 알고 살았는데 끝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사는 삶이 내색 없으니까 삶을 어디다가 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에? 현실에다가. 봐봐요. 좀 이렇게 지혜를 막 열어봐. 내 설교를 좀 통해서 지혜를. 지금 우리나라가 남자가 평균 수명이 에? 남자 평균 수명이 67세, 여자 평균 수명이 82, 3세, 67세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6, 7년, 6년쯤 더 산단 말이에요. 여자가 독해야. 그러니까 아 76세 남자 평균 수명이 76세, 여자가 82세, 3세.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몇 살 되면 죽는 줄 알아? 응? 76세 되면 죽는 줄 알아? 아이고 참 이 바보야. 평균이 76세지. 이미 76세 가면은 80, 90 간다 그 말이야. 왜? 60살에 죽은 사람이 16년 놓고 죽었잖아. 응? 응. 60살에 죽은 사람이 16년 놓고 죽었으니까 76세 가면 그놈 받아가지고 더 살아야 76을 맞추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몇 살 되면 죽는다. 76살에 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이후의 삶을 받아갖고 살아야 76세가 되지. 이전에 죽고 76세면 평균 수명이 내려가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노후 대책을 76세까지 세우면 안 되고, 어디까지? 적어도 85세, 한 90살까지는 노후 대책을 세워놔야 76세 가면 거기까지 한다. 근데 지금 내가 노인들을 보면 전혀 대책이 없어요. 전혀 대책이 없고 그냥 아이고 죽어야 될 텐데 말이오, 이것이 어떻게 죽지도 않네, 이거 죽어야 될 텐데 말이오 죽지도 않네 이러고 전부 역 앞에서 비둘기 밥 먹는 거나 보고 산다 이 말이오. 나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내가 약이 올라서 그래. 왜? 아니 내가 밥 먹는 걸 비둘기가 구경해야지 비둘기 밥 먹는 걸 내가 구경이야? 내가 비둘기만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노후 대책. 여러분 지금은요 4, 5정, 5, 6도 45세 정년이 되잖아. 그러면 50살에 정년하면요 벌써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정년하더라고. 그러면 그 뒤로 살아갈 삶이 거의 3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 정년을 하고 3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에 정년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해야 사람들이 정년을 하고 내가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해. 나는 이해심이 많으니까. 정년하고 30년을 준비를 안 하는 건 이해하는데 죽고 나서 영원을 준비를 안 해. 바보 같아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나 했었고 죽으면 다시 돌아온다고나 했었고 잘못 살면 짐승 된다고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욕을 얻어먹더라도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 저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도둑질 했답니까? 아니 자기 돈 가지고 좋은 옷 사 입는 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처럼 지옥은 나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저 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뭐다 이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천국 갈 거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 요한이 집녀 요한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느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 집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설교할 때 이놈의 부자가 가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써야 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천당 가는 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리 돈 있어도 그렇지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면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 아니잖아. 그건 타락된 자의 삶이지. 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아, 있어도 참 훌륭하다. 저 있기는 있는데 아유 저런 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내가 뭐 말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 다 평가하잖아. 참 저 양반은 좀 부자치고는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아이고 부자는 부자면 뭐냐.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문제예요? 부자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욕도 먹으니까 문제 아니요? 부자가 욕도 먹으니까 또 욕하는 놈도 뭐 별거예요. 그러면 욕하는 놈은 또 그러면 뭐 부자가 별거 아니면 가난하면 별거냐? 나는 꼭 두 번 물어보고 싶어. 어? 아니 뭐 그러면 있는데 무엇하는 거예요? 좋은 옷 사입어야지. 뭐 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언 거예요? 너는 그러면 벌어서 너도 좀 주지. 에? 말이라는 건요 다 두 번씩 들어야 돼. 에? 아이고 뭐 교회만 크면 다요? 맞아 교회만 크면 다요? 그러면 교회만 적으면 다요? 얼굴만 이쁘면 다요? 맞아 얼굴만 이쁘면 다요? 그러면 얼굴만 미우면 다요? 두 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꼭 두 번. 어? 뭐 날씬하기만 하면 다요? 그러면 뚱뚱하기만 하면 다요? 두 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두 번. 어?
웃기만 하면 다요? 그러면 안 웃기만 하면 다요? 두 번, 항상 두 번. 항상 두 번 물어봐라. 시작. 항상 두 번 물어봐라. 저 부자에게 요한이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이 있어요. 마지노선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내가 왜 저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걸 얘기하냐면요. 저 거지 나사로가 평생 얻어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달고 가서 얻어먹어봐봐. 안 줍니다. 몇 번 주다가는 아, 딴 집도 좀 가봐요. 딴 집도.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근데 저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계속 얻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부자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사모거든. 아사모. 응? 아사모.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뭐 우리 아버님이 뭐 목사고 어머님이 사모님인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너 지옥 가. 너 아버지가 목사하게 너 천당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 천당 가는 거야. 아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그럼 뭐 지옥 가겠습니까? 딱 지옥 간다 너. 말하는 부가 딱 지옥 가. 구원이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재미듬으로 가는 거죠. 너 딱 천당 간다 너. 벌써 말하는 용어가 딱 천당 가. 부자가 그걸 믿은 거예요. 나름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는 천당 갈 거다. 그 부자의 의식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 이거 그거를 깨우치라고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줬으면 여러분이 가서 깨우쳐야 될 거 아니오. 아이고 뭐 누가 죽어봤대야. 몰라. 뭘 몰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완벽하게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뭐 앞뒤가 안 맞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요. 완벽하게 우리가 필요한 걸 다 담아서. 할렐루야. 아 부자가 지옥에 음부에 딱 떨어져 놓고 보니까 그냥 끝났어. 이제 자기는 산 사람 걱정하는 거야.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요즘에 그 TV 프로가 한채 많다 보니까 고스트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퇴마사들이 귀신 쫓는 프로야. 야 그런 것이 어떻게 나왔나? 그러니까 이제 퇴마사 알아? 마귀를 퇴치하는 사람들.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하더만. 여러분 복음서 읽어봐. 맨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 쫓고 맨 예수님이 그 한 일이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없어지고 그거 다 누가 가져갔어? 퇴마사 같아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전도는 이단이 다 가져가고 성경 공부도 이단이 다 가져가고 교회는 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주 9년생 궁금이야. 두 명씩 전도 다니면 교회에서 왔다고 온 줄 알아?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아? 여러분 전국에 여호와 증인 다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어떻게 열심히 해놨는지 두 명 다니면 여호와 증인인가? 그래. 그러면 교인들은 몇 명씩 다녀? 세 명씩 다녀? 안 다녀? 요새 교인들은 안 다녀. 성경 공부하면은 신천인가 보다. 재림신앙 얘기하면은 담인가 보다. 뭐 하여튼 그냥 아주 뭐 다 가져갔어 이단들이. 그럼 우리 기독교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 정통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통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5만여 개가 좀 넘는데요. 한 3천 개 교회는 그래대로 목사님들이 막 의욕을 갖고 해봐. 지금 4만 7천 개는요 그냥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게 점점 의욕을 상실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이 한국교회 침체가 이게 내가 볼 때 불부듯 뻔해야 이거. 유럽교회 그냥 따라가. 영혼은 죽어가는데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은 없고 왜
내가 이제 나는 뭐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운 심정이 없게 바라보는 그것을 나는 뭐라고 싶지 않아. 사실은 더 뭐라고 싶은, 그런 너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냐?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영혼을 그렇게 놔둘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이게 무슨 무당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교회는 뭐 이게 껍데기만 남는 거 뭐냐 이거 도대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믿을 수도 없는 얘기지. 그거 뭐 그 퇴마사 하는 얘기를 어떻게 다 믿겠냐마는, 그러나 그건 안 믿어도 성경은 믿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성경에 뭐래? 부자가 누구 걱정해 지금? 살아있는 형제 복음전에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걔들도 지금 나처럼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보낸 게 아니고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전한. 근데 전혀? 전하냐고? 전하냐고! 뭐지, 아멘 있고 무슨 땡감 씹은 것처럼 그래. 왜 이렇게 전도들 그냥 전하라고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하란 말이요. 아이고 그 해봤는데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도 그냥 해. 왜냐 봐봐요, 그 베드로가 뭐 하는데,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사람낭 너무 만들었죠. 그 고기 잡는 거고 사람낭도 비슷하더만. 내가 보니까 이 물고기도요 머리가 좋은 놈이 있어. 머리가 좋은 놈은요 잡기가 힘들어. 이놈이 어떻게 약업 빠졌는지 벌써 이 뽕대가 그러니까 약업 빠진 놈이에요 이게. 근데요 물고기가 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건요 낚시 할 것도 없어요. 넣어놓고 갔다 오면 지가 물고 걸려 있어. 그게 우럭 놀래미, 에? 바다 낚시 우럭 놀래미, 그 다음에 민물 낚시로 빠가, 그 다음에 매기. 매기는요 톡톡톡톡 이건 붕어야. 붕어가 머리가 좀 좋아. 톡톡톡톡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적으로 톡톡톡톡 할 때 채면 못 잡아. 톡톡톡톡 폭팍 이렇게 쳐야 돼. 에? 그래야지 붕어는 잡아내. 왜냐면 붕어는 입이 작으니까 이것이 먹을 때 얕게 먹어. 그러나 매기는요 헹켜버려. 입이 크니까 그러니까 봉대가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채면 그냥 이건 멍청한 것이 입에 걸리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 들어가 버려서 낚시가 그냥 꺼내려면 보통 입는 게 아니야. 그냥 찢고 꺼내야 돼. 엄청 깊게 생겨가지고. 바다 낚시도요 바다 이렇게 낚시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돔 이런 거 아주 영리한 국입니다. 놀래미 우럭 이런 건요 그냥 낚시를 쭉 깔아놓고, 왜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데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쭉 깔아놓고 볼일 보고 오면요 지가 다 걸려서 도망도 못 가고 있어. 아 내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진짜로 약은 성도가 있어. 약은 세상 사람. 그건 참 전도 힘들어. 그런데요 의외로 그냥 가서 뿌리면 그냥 걸려 있어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를 못해도 좋다 이거요. 그냥 우럭이나 전도하라 그 말이요. 쉬운 우럭, 놀래미, 에? 민물고기로, 빠가다리, 매기, 할렐루야. 누가 집이 보고 붕어 전도하래? 붕어는 전도사, 목사, 장로들이 하고 기술 좋은 사람이. 여러분은 그냥 뭐. 아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이유도 없이 따라올 사람 수두룩 겁니다 진짜.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가서 뭐가 이렇게 안 따지고 알았어. 이유도 없이 따라오는 사람도 못 데려오면 말이 되냐 얘. 봐봐요, 노후대책 하나 잘못한 것도 노년에 30년 40년이 참 초라한데 내세 준비 안 해놓고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에? 내세 준비 안 해놓고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아이고 뭐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나는 현실은 내가 이 현대니까 까짓거 여기서는 아 이거 나사로 같이 살면 어떻고 부자 같이 살면 어떻고 까짓거 뭐. 이 집 오고 내가 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별것도 있는 방이야. 반찬은 똑같은데 먼저 먹냐 나중 먹냐 그 차이더만. 왜냐면 어차피 그 집에서 얻어 먹으니까 따뜻하냐 식었냐 그 차이. 6.25 전쟁 이후에 동양아치 대장이 반찬이 120가지 놓고 먹었대야.
왜? 서울 시내에서 다 얻어놓은 거 그냥 깔아놓으니까 120까지 돼야 반찬이. 그러니까 주인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통장같이 대장이. 예? 물론 나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그거는. 예? 뭐 이렇게 잘 먹었다고 뭐 500년 살고 뭐 못 먹었다고 뭐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쪽이 더 장수할 수 있어요. 왜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어, 이거. 이쪽은 고혈압은 없잖아. 고혈압 있을 것이 있어야지. 뭐 먹는 게 있어야지 고혈압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오래 살 수 있어. 옷, 이거. 별것도 아니야. 이 옷이 편이야. 왜 아무데나 둥그러도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입어본 옷 중에요. 에? 멋있는 건 양복이 멋있지만 편하기는 예비군복이 제일 편이야. 예비군복이 보면 그냥 깡바닥이고 뭐고 그냥 풀밭이건 잔디밭이건 그냥 아무데나 둥글둥글해도요. 뭐 아무 지장 없어요. 그게 예비군복이요. 모양이 좀 그래서 그러지.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의 알맹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막연하게 확실하지 않는 기대 갖고 구원을 걸어놓기에는 너무 우리는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단언컨대 이거는 꼭 맞는 말이 아니라 꼭 맞는 말인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꼭 맞는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꼭 맞는 거예요. 아멘. 왜? 내 얘기가 아니고 이건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하는 삶으로 바꾸자? 전도하는 삶으로. 근데 전도하는 삶을 바꾸기 전에 구원받은 삶으로 바꿔야 돼, 먼저. 그러니까 왜 전도 안 하느냐?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내가 구원에 확신 있으면 전도 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전도로 말해라. 시작. 구원의 확신은 전도로 말해라. 여러분 솔직하게요. 여러분이요. 어디 음식점도 하나 맛있는데 먹고 오면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어? 가고 싶고 누구? 데려가고 싶지요. 그죠? 음식점 하나도 소개하고 데려가고. 응? 내가 먹어보니까 여수 돌산 갓김치가 그렇게 맛있는데 그 맛있는 거 먹고 계속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그냥 맛있다고. 응. 아니 김치 하나도 맛있으면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얘기를 안 할까? 나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돼. 왜?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만났다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저 목사님이 저 예수 만난 게 맞는가죠? 어떻게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냐? 목사님도 안 오는 전도를 어떻게 교인 보고 하라고 그러냐?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누가 교회로 끌고 오래? 끌고 오라는 게 아니고 뭘 하라 이거요? 전도하라 그냥. 그냥 전도. 자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소? 자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소? 이렇게 자꾸 그러면요. 그냥 씨앗을 떨어놓는 것 같지만 콧방구도 안 껴도요. 보세요. 나중에 다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쓸데없는 소리. 딱 인간이라는 건요. 죽음 앞에 다다르면요. 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거를 세상 말로 허해진다 그거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건강이 무슨 소용이고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고 죽음 앞에서 옷이 무슨 소용이고 죽음 앞에서 집이 무슨 소용이고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죽음 앞에서 봐 다 소용 아이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머리 빠지는 게 걱정이지 죽음 앞에서 머리가 빠지면 어떻고 지금 나면 어떻고 지금 이거 다 호강에 겨운 걱정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살이 쪘네 안 빠졌네 그 쓸데없는 소리 설지 마. 죽음 앞에 서봐. 죽음 앞에서 살이 찌면 뭐하는 것이고 빠지면 아이고 사람들 온다며 죽는데 오는 게. 나는요 이제 내가 좀 시골스러워서 그런지요 아이고 막 여자들은 의사 앞에서 어떻게 다 옷 벗고 어떻게 치료받나 수술하나 나 그 걱정되더라고 괜히 내가 그렇잖아 걱정되잖아 아이고 어떻게 다 벗는데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이 얘기를 부끄럽기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부끄럽기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상적이니까 부끄럽지 아파봐 지금
무엇이고 지금 부끄러운 것이고 무엇이고 그냥.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모두 내기 날라면 여자 의사한테 가서 나라고 그랬어 내가. 왜냐면 남자 의사한테 그거 다 보여주려면 그것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잘 받는 사람한테 가서 놔버리면 되는 거야. 죽음 앞에 한번 갔다 와봐. 에? 봐요. 지혜. 퇴직 후에 한번 갔다 오고 죽음 앞에 한번 갔다 오고 적어도 지금 살면서 내가 정년 퇴직한 상태를 한번 갔다 와봐. 마음으로라도 내가 지금 정년 퇴직했다. 어떻게 살까? 갔다 와. 이렇게 갔다 와서 분위기를 익히고 와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야 될 거 아니오. 그래야 정년 이후를 준비하지요. 청년 때 죽지요 뭐 그냥. 근데 그렇게 죽음이요 어떤 이는 원치 않아도 찾아와서 죽는 이도 있지만요 어떤 이는 원해도 지도 거기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징그럽게. 예. 그래서 운명은 인명은 재천이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고 뭐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나는요 그냥 내가 그걸 좀 깨달아서 근데 이거 내가 내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내가 좀 이게 좀 깨달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게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좀 뭔가 내가 좀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지 아니요? 그냥 이게 내가 공부만 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설교를 사람들이 그래 장목사 설교가 절대 웃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것이 깨달은 게 있다 이 말이요. 깨달은 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정년을 한번 갔다 오듯이 죽음을 한번 내가 지금 오늘 죽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살다 가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거 얘기해 줄게요. 자 이쪽은 영원하단 말이요. 영적인 세계니까 죽고 나면 이쪽은 영원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칠판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늘려놔서 그러지 이걸 입체적으로 하면은 여기서 태어나 살다가 이리 돌아가면 이쪽이 다시 이쪽이니까 이제 영적 세계의 수준으로 인간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 어디서 출발을 해가지고 육적 세계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서 30년 80년 100년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는 수준이 누구 같아져? 이제 천사와 같아진다 수준이. 여기는 누구 같았다가 사람 같았다가 여기서 천사와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놈을 이 칠판을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지구본을 이렇게 종이로 된 세계지도가 있고 지구본으로 된 게 있죠. 그러면 잘 봐봐요. 계속 봉이 안으로 가면은 일본이 나오고 계속 가면 미국이 나오죠. 계속 돌면 이쪽으로 중국으로 해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지. 아바쥬. 제가 지금 절벽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듣는 이가 저 절벽 뒤에 있을 걸로 믿고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도 이 방송을 보고 캬 하고 그냥 킨사이다 마신 것처럼 감탄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인류의 게시판을 평면을 이놈을 말아놓으면은 여기서 가면 한없이 가서 머리 바로 이게 돌아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를 떠나면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세계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니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할까? 그때 거울이 동판 거울이었거든. 지금 같은 거울이었다면 성경을 그렇게 안 썼지. 거울도 실물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일반 유리 거울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동판 거울이란 말이에요. 동판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 부리부리 이렇게 거울은 거울인데 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희미하지만 여기를 돌아서 이쪽으로 바로 가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그런 확실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임종 온다면 누가 모시러 올까? 천사.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여. 내가 죽으면 누가 데리러 올 거라고. 천사. 근데 뭘 천사가 데리러 오기는 저승사자고 하니까
지옥으로 싹 끌고 가버렸어. 원영 우리가 봐도 저렇게 살면 천당 가겠어 못 가겠어? 우리가 봐도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같이 살면 천당 가겠어 못 가겠어? 금방 답이 어떻게 시원찮아. 그러니까 천당을 가서 가고 못 가서 못 가기 전에 갈 것 같이 살고 못 갈 것 같이 살고 그게 이미 삶 속에서 다 드러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천당 갈 것 같이 살자 그 얘기요. 우리가 봐도 천당을 갈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고 그런다고? 예, 그러면 노사모는 어떻게 살았어? 노와 노사모는 다 놀러 갈 때 방주지처럼. 그게 뭐예요? 홍수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다 죄질 때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거야.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질 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거들랑 그냥 돌아서서 오세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거들랑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거들랑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교회들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측컨대 주일날에 빨간 글씨가 앞뒤로 붙으면요 다 도망가. 연휴라고. 빨간 글씨가 주일날을 전후해서 붙었을 때 서울 톨게이트에 빠져나가는 차가 수십만 대가 나가는 그 차 속에 예수 믿는 차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알아?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는 거야? 믿음이 세상의 쾌락을 이기지를 못하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 물론 놀라갔다 해서 구원이 없다 나는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노아처럼. 노아도 방주 짓다가 놀라간다고 놀라간 게 아니냐. 내가 거기 성경을 보다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믿음 없는 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도 이번 주말에는 놀러 가자. 영이네 절이네 다 갔다. 우리도 방주 좀 다음에 짓고 놀러 가자. 노아 할아버지 이놈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우리가 지금 놀러 다닐 때냐. 잔소리 말고 방주 짓자. 여러분 꼭 한 가지 내가 부탁드립니다. 거슬려서 사세요. 세상에 거슬려서 살아라. 시작. 세상에 거슬려서 그게 구원받는 사람. 나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어요. 참 이 관이라는 게요. 아유 진짜 이 관. 아유 진짜 어떻게 보냐 이거 참. 독립기념관을 가보세요. 물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뛰면 물고기가 받쳐서 물에 안 빠질 것 같이 많더만. 아주.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아름답잖아. 근데 내 눈에는요 세상 매운탕이 바글바글하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뭘 잡아서 먹고 커가지고 물고기 아이고 세상에 그 겨울에 그 추운데 얼음 깨고 그 크지도 않습니다. 겨울 물고기는 그 송사리 그저 한 사발 잡아가지고 묵은 김장 넣고 고춧가루 확 뿌리고 막을 끓이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맛있을까? 아이고 이제 그 맛이 있어가지고 그날 지금 애들은 그런 걸 안 먹어봐서 그걸 보면 그냥 물고기 아름다움만 보겠죠.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매운탕. 그게 관이야 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여러분 거슬려 사람만 살으란 말이요.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 거슬려 살으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거슬려 살으라.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이 삶을 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는 포기하고 나사로처럼 하늘의 소망만 두고 살으라. 나는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닙니다. 삶도
잘 들으세요. 이는 돌아가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그러면은 이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80년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 줄을 또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제가 설교를 진짜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짜 저보다 더 설교 많이 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진짜로 내가 많이 합니다. 1등은 좀 교만한 얘기, 등수 안에 드는 건 분명합니다. 예, 바로 저하고 비스름하게 하는 목사님이 김문은 목사님이요. 예, 하여튼 지금 계속 뭐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야, CT에서 들면 내가 나오고 저쪽에서 저 사람 나오고 저쪽에서 사람 나오고 이쪽에 내가 나오고 하여튼 그냥 계속 교대로 그냥 이게 둘이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해도 제가 즐거운 이유는 천국 가면 내가 어디서 설교를 하겠는가. 목사님은 잘 들으세요. 천국 가면 누가 목사님을 설교시키겠어. 설교할 기회 있으면 베드로 형님이 하지. 우리한테 강당권 주겠어. 나는 혹시 기회가 올지 몰라. 왜? 언제 재밌으니까. 언제 재밌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 형님이 장목사 예 이리 와봐.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설교를 그렇게 재밌게 했다며. 아이 누가 그래요. 내가 다 들었다 소문. 한번 해봐봐라. 나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목사님은 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설교에 임할 때 어떤 자세? 오,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그런 자세로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얼마나 귀한 설교가 되겠는가.